정부의 700MHz 주파수 분배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EBS를 포함한 지상파 4개 회사에 모두 UHD 채널이 분배됐는데요. EBS도 초고화질 교육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에 5개 채널을 분배하는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EBS를 포함해 KBS와 MBC, SBS가 5개 채널에 30MHz, 이동통신사에는 40MHz가 분배됐습니다. 방송사와 유통사 간에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미래부는 주파수 간섭 등 혼신에 대한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혼 간섭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 문제가 안 발생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상파 초고화질 UHD 방송이 상용화되고 EBS도 초고화질 교육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최종안을 환영하면서도 UHD 전국방송과 UHD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종 합의된 5개 채널 분배안은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다음 달 정부 고시로 발표됩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